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수면센터 홍승철 교수입니다. 한국인의 불면증 실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12%인 약 400만 명 정도가 주 3회 이상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불면증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잠이 들기 힘든 불면 증상은 2.3%, 잠이 든 후 자주 깨는 경우는 8.3%, 또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이 들기 힘든 경우는 1%였으며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비회복 수면도 5.1%, 자신의 수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6.1%에 달했는데요. 오늘은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이 들기 힘들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또 아침 일찍 다시 잠들기 힘든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돼서 낮에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불면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서 스트레스, 걱정 등의 심리적인 요인,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 또 하지불안증후군, 수면호흡장애 등의 수면장애, 그리고 각종 복용하는 약물과 만성질환, 또 통증 유발 질환 등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포함한 불량한 수면 위생이 불면증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불면증은 지속되고 또 역학 연구에서 보듯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80%가 1년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고 50% 이상은 5년 이상 지속되는 결과를 보고하여 상당수의 불면증이 만성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면증이 낮 기능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우울증의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 환자의 약 30%에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우울증 환자의 90% 정도는 또 불면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은 아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기 치료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수면 위생을 개선시키는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규칙적인 수면 각성 리듬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수면 조절 중추에 이제는 낮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하는 동안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고 이 호르몬이 적당량 축적이 되어야만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잠들기 직전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심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되고 체온의 증가를 일으키며 잠이 들기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에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거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잠을 자주 깨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대개 수면제의 처방인데요. 수면제는 대개가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의 작용을 해서 수면 작용을 나타냅니다. 서카딘이라고 불리우는 작용 시간이 아주 긴 멜라토닌이 개발돼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방이 가능하고 또한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또한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일본, 미국 등지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라고 불리는 이 치료는 불면증 환자들의 잠과 관련된 불안감과 자려고 노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패턴을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불면증을 조기에 치료하면 만성화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복용해야 하며
남용이나 의존에 안전한 수면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을 위해 술을 매일 마신다면 술 대신 수면제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므로 수면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